안녕하세요. 저번에는 제가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연수천을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시고 제가 시골에 사는 줄 알고 어머 좋은 곳에 사시네요 라고 댓글들을 다시더라고요. 아, 보다시피 도심 한복판에 살고 있고요. 다 주변에 다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전철도 바로 옆에 다니고요. 바로 옆이 이렇게 공원이고, 연수천은 더 건너 10분 정도 걸어가면, 예, 정말 시골 풍경, 초록잎들이 많이 우리를 반겨주는 연수천이 저 건너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사역이 일정이 있어가지고, 특성 한 세 곡 제가 부르는데, 연습하러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또 바로 옆이 도로 옆이어서 사실 좀 시끄럽네요. 연수천은 좀 조용했는데 또 옆에 가까운 곳 공원 제가 또 이 풍경을 또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또 이렇게 해질녘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얼마 전까지 이제 철쭉꽃이 참 예쁘게 피었어요. 근데 다 또 지가 없네요. 그때 피었을 때 찍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놓쳤지만 또 여름에 피는 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백일홍이 또 예쁘게 피어서 그 더운 여름날에도 또 예쁘게 반겨주고 또 요즘은 아카시아 철이더라고요. 아카시아 꽃들이 또 이렇게 곳곳이 피어 있어서 뭐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피어 있습니다. 또 이게 아카시아 꽃이 맞은지 모르겠네요. 꽃 이름 모르겠어요. 일단은 은은하게 예뻐서 제가 한번 카메라에 담겨봤습니다. 이 뮤직비디오 찍어도 참 좋겠어요. 봄에 꽃 많이 폈을 때. 그리고 가을에 이렇게 단풍잎이 또 예쁘게 물들어서 이쪽에 저희가 산 연수동 주민들이 많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찬양 부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바로 옆에 또 자전거로 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도 지나갔네요. 이렇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또 창조주 하나님이 또 저희들에게 주신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 공기도 돈 하나 지불하지 않고 저희들이 마시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물 비도 내리고 또 눈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또 햇빛도 쬐어주고 또 사계절을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각 계절마다 또 나뭇잎들 꽃들이 옷을 갈아입고 저희들이 풍경을 또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또 찬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신 분들이 참 많네요. 요 끝에 가보면 그 예전에 서당 같은 그런 그 예전에 한옥으로 지은 집도 기와집도 있고 그래요. 여기를 참 오랜만에 왔는데 연수천 갈 때 지나가지만 또 일부러 또 여기 또 오기는 참 오랜만이에요. 오늘 한 특성 연습도 한 2시간 할 것 같아요. 바람이 참 이렇게 살랑살랑 부니까 오늘도 참 좋네요. 여기 또 꽃이 이름은 모르겠는데 철쭉꽃이 지면서 핀 꽃인 것 같아요. 약간 연보라를 좋아하는데 이제 꽃이 거의 졌는데 조금 남아있네요. 그래서 제가 더 지기 전에 예뻐서 좀 찍어봤습니다.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좀 한번 불러보고 싶네요.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상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너무 이렇게 공기가 좋고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오니까 산책하는 내내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여기 또 뒤에 벤치 있는 외국분들이 이렇게 뒷모습이 참 이렇게 멋지네요. 아, 앞모습이 실내 같아서 뒷모습은 살짝 이렇게. 자, 뒷모습 멋지고 또 이렇게 예전 그 기와로 된 담이 있는데 이 담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오면 꼭 담을 한 번씩 걷는답니다. 한번. 덕수궁 돌산길은 아니지만 기와집 담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담쟁이도 참 좋아하고요. 이제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면 담쟁이가 이제 물이 들잖아요. 색깔이 좀 참 예뻐요 여기가. 제가 이베락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연 우리 그 한옥 그 기아가 참 좋더라고요. 다 이제 돌을 살살 이렇게 넣었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걸으면 기분도 좋고 이렇게 묵상도 하게 되고 잠시나마 뭐 고민이나 이런 어려운 일이 결정할 때 이 담을 걷고 기도하면 또 응답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게 집중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연수촌 참 좋은 동네예요, 그죠?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에 가게 되면
덕수궁이나 경복궁을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에 제가 촬영했던 여기가 바로 연수천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연수천이, 예, 여기가 연수천이고, 전 바로 옆에 이제 공원, 예,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가 7, 8월 되면 백일홍이 양쪽으로 딱 피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 그 보랏빛 백일홍이 참 예뻐요. 보면은 개나리도 피어 있고, 참 좋습니다. 그냥 호족한 시골을 걷는 것 같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풀꽃도 있고, 한자림이 주는 그런 어떤 또 선물이 있는 것 같아요. 전 풀꽃 참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개방을 평일이라 오늘 주말인데 개방을 안 했네요. 또 이 안에 이렇게 뭐 또 이렇게 그 학생들이 뭐 이렇게 체험학습으로 와서 뭐 이렇게 뭐 듣고 그렇고 보고 이런 곳이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아, 또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이것도 촬영하면서 또 멀끔히 있는 것도 좀 그렇네요. 내년에 2집 앨범에 넣을 곡인데,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여기라. 너희가 믿고 간구하면 받은 줄로 여기라. 조항권 성회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곡인데, 제가 이 가사가 너무 좋고,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해서 제 병이 많이 나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역사를 경험하고 이 곡을 꼭 앨범에 넣고 싶다고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2집 앨범에 들어갈 곡인데 제가 MR로 부르는 건 아니지만 생 라이브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너희가 믿고 간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너희가 믿고 간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너희가 믿고 간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너희가 믿고 간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이라 너희가 믿고 간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연수천 1탄,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살고 있는 집 옆에 공원 2탄,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공원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또 찬양도 한 두 곡 불렀고요. 또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함께 해봤는데, 그 연수 둘레길을 걸으면서 너무 행복했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자연과 함께, 아, 또 오늘 하나님 주신 선물로 이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그 역사하신 하나님, 또 그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간증 스토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시간 나시면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자연을 벗삼아서 운동도 하시고, 또 산책도 하시고, 이렇게 찬양도 부르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이렇게 자연이 나오는 또 영상 한번 올릴게요. 너무 또 함께해서 감사했고요. 또 저는 계속 찬양 연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